4월 10일 오늘의 역사. 1617년 조선의 의병장 곽재우가 사망하다. 1710년 저작권을 규제하는 최초의 법이 영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다. 1790년 미국의 특허 시스템이 정립되다. 1840년 영국 국회, 청나라와의 전쟁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다. 그 결과 아편전쟁이 발발하다. 1885년 대한민국의 최초의 성형외과 병원인 광해원이 왕립병원으로 개원하다. 1897년 한국의 바이올린 연주가, 음악가, 홍남파가 출생하다. 1917년 예술생활용품의 울타리를 튼 마르셀 뒤샹의 변기가 등장하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창설되다. 1919년 멕시코의 혁명지도자 에밀리아노 사파타 대통령이 암살당하다. 1950년 대한민국의 최초의 함정인 백두산함이 국내에 들어오다. 1957년 서울대 법대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인 이강석의 입학반대 동맹휴학을 하다. 1959년 대한민국의 경상남도 도지사 김두관이 출생하다. 1959년 장훈, 일본 프로야구에서 데뷔하다. 1968년 한국의 야구선수 장종훈이 출생하다. 1970년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비틀즈가 공식적으로 해체하다. 1971년 미국 탁구선수단 중국을 방문해 핑퐁 외교를 시작하다. 1973년 우리나라 여자탁구 유고사라예보에서 첫 세계재패를 하다. 1978년 외환은행 국내 첫 신용카드를 발급하다. 1979년 과천 제2정부청사가 기공되다. 1993년 남호공 흑인지도자 크리스 히나가 피살되다. 1997년 공덕동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가 일어나다. 1998년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이 타결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다. 2001년 네덜란드 상원 안락사 합법화를 의결하고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하다. 2007년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방문하다. 2010년 폴란드 공군 TU-154 추락사고로 레진 카진스키 대통령 등 96명이 전원 사망하다. 2011년 일명 마늘밭 사건이라 불리는 김제 마늘밭 돈뭉치 사건이 일어나다.